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일단 반지하입니다. 단점부터 얘기하면 반지하고요. 여기에서 1km 정도 걸립니다. 신대방역에서 남곡사거리 지나서 런던 웨딩홀 뒤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희 사무실 옮긴 위치네요. 일단 좀 이사 어젠가 나가가지고 지금 도배 상태 보면 되게 카메라 화질이 너무 좋아도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도배 상태 안 좋은 것도 보이고. 근데 이거는 도배를 해줄 거예요. 도배를 깨끗하게 해서, 뭐, 잠깐만, 도배가 깨끗한, 나도 깨끗하게 해줄 겁니다. 그리고 도배 상태는 뭐, 깨끗하게 될 거고, 역에서 1km 거리니까 가까운 건 아니고, 옵션이 다 있는 투룸이에요. 반지하고, 대신에 가격이, 500에 65나 1000에 60입니다. 역 근처에서 역 1km 안쪽으로 지상층으로 이런 투룸은 정말 잘 구하면은 1000에 70 정도인데, 1000에 70으로는 거의 어렵고, 이런 거는 여기 주방까지 있어요. 반지하라서 이제 채광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다안 좋은 반지하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불을 여기 불을 다 꺼도 채광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론 이 작은 방은 조금 어둡긴 한데, 이큰 방은 불을 다 꺼도 되게 밝은 모습입니다. 그리고 옵션도 여기 세탁기, 전자레인지, 인덕션, 냉장고 이렇게. 그리고 에어컨은 요 방에 아까 에어컨이 없나? 에어컨은 여기 있네요. 여기. 에어컨은 여기 있고. 그래서 500에 65나 1000에 60으로 가능한 투룸입니다. 제가 아까 치수를 재봤는데 한 1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. 10평이 넘지는 않고. 화장실은 투룸? 그냥 뭐 무난한 투룸 정도의 화장실입니다. 따로 만약에 변기에 물 튀는 게 싫으면 따로 커튼을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따로 커튼 설치해야 될것 같고, 500에 65, 1000에 60으로, 이렇게 좀 신축급까지는 아니지만, 풀옵션 깔끔한 반지하면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역 근처 가면은, 글쎄요, 푸름은 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가지고, 좀 그래요. 뭐, 어느 정도면 구할 수 있다. 이게, 정말 좀 운이, 예를 들어서 2000에 80으로 이런 지상층 투룸을 많이 해보신 분도 있고 아예 못 보신 분도 있어요. 그래서 좀 뭐라 말하기 좀 그래요. 바닥 청소가 아직 안된것 같아서 신발을 신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안방도 크고 반지하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1000에 60에 이 정도 투룸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카메라가 왜좀